혹시 이런 분들 계신가요? 말을 할 땐 괜찮은데 문자나 메일로 쓰는 말은 왠지 더 딱딱하게 느껴진다. 정색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크크 흐흐 특히 현란한 이모티콘을 많이 붙였던 분들이요.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글의 표정을 담아서 따뜻하게 말하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히렌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카톡처럼 문자 형식으로 장문의 업무는 메일로 소통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지고 있죠.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업무 메일처럼 이모티콘 없이 격식을 갖춰서 문자를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딱딱한 말투로 느껴지는 거죠. 또는 소개팅처럼 아직 알아가는 사이에 담백하고 깔끔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이 보내자니 조금 딱딱한가? 라는 생각이 들 때요. 저 역시 사회초년생 시절에 이메일을 보낼 때 내 문자 말투가 좀 딱딱한가? 조금 더 캐릭터를 담고 온기를 넣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 시행착오들을 거치며 쌓아온 저만의 노하우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요, 이럴 때 본론만 빨리 이야기하는 게 좋던데요. 물론 업무 특성상 각설하고 본론만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제안을 하는 상황이나 협업을 잘 마무리해야 될 때 이 메일이나 문자로 마음을 잘 전하는 방법을 익혀두면요, 큰 프로젝트를 따낼 수도 있고요. 비대면 대화가 많아진 요즘 문자 말투로도 충분히 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본론만 말하는 건 굳이 연습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니까 오늘은 문자만으로도 온기를 전하는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메일이나 문자에서 첫인사처럼 말문을 터야 될 때의 요령입니다. 첫 번째, 첫인상을 좌우하는 따뜻한 인사. 사람뿐 아니라요, 텍스트에도 첫인상이 담깁니다. 업무상 엄청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요, 첫인사로 인해 앞으로 전개될 이 대화의 톤이 정해지죠. 상대가 딱딱하게 말을 하더라도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을 때 분위기가 조금 풀어졌던 경험 혹시 해보신 분 있나요? 첫 인사는요, 나의 인상과 더불어 앞으로의 대화 톤을 좌우하기 때문에요, 먼저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시면 좋습니다. 서두에만 신경을 조금 써도 문자나 메일이 달라 보이는데요, 물론 친한 사람이라면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뒤 없이 보내도 말투에서 표정이 읽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아직 서먹한 사이라면 첫 인사에 신경을 써보는 거죠. 예전에 미팅을 했던 사이라면요, 안녕하세요, 히렌츄입니다. 지난번 팀장님께서 호의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덕분에 편안하게 미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와 자기소개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한마디를 덧붙여주는 거죠. 인사말이 딱히 떠오르지 않을 때 참고하시면 좋은 오프닝 소재입니다. 안부, 감사, 축하. 간단히 안부를 묻는 것도 좋고요, 상대에게 감사나 축하처럼 기분 좋게 인사를 건넬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 예시처럼 팀장님 덕분에 업무가 잘 진행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소소한 인사도 감사에 해당되니까요. 상대의 매너나 작은 호의에 감사를 보내거나 사소한 것도 축하하는 인사말을 보내면 그냥 본론부터 시작하는 문자 소통과는 분명 차별화가 됩니다. 기분 좋은 인사말은 문자 소통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한다. 네,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재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마음을 움직이는 문자 대화 팁 두 번째입니다. 2. 문자에 감정 넣기. 문자에 감정을 넣는 건 그냥 말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얼굴 표정이나 말투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만큼 약간의 노력을 더하면 상대에게 나의 진심을 담백하게 전하는 소통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요, 시각적인 트릭이 없기 때문에 말의 내용에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문자에도 말처럼 감정, 표정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이럴 때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원인과 결과인데요, 먼저 감정의 원인을 서술하는 방법입니다.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감사하는 상황이나 상대방을 언급하는 겁니다. 이때 쓰는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뭐뭐한 덕분에 뭐뭐해서 가 있겠죠. 매니저님께서 신경 써주신 덕분에,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잘 마무리해서 처럼 원인을 먼저 언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이 결과에는요, 나의 감정이나 성과 등이 있겠죠. 매니저님께서 신경 써주신 덕분에 협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팀장님의 가이드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일이 아니어도요, 내가 축하해준 덕분에 나의 이번 생일이 어느 때보다 더 행복했어, 이처럼 고맙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넣어서 1번의 원인과 결과를 더해주는 겁니다. 성과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감정을 넣어주면 문자에 조금 더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이 생깁니다. 매니저님께서 신경 써주신 덕분에 협업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감사를 넣어볼까요? 매니저님께서 신경 써주신 덕분에 협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좀 다르죠. 문자에 나의 느낌, 감정을 넣어주면 딱딱했던 문자에도 온기가 들어갑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문자 대화 세 번째입니다. 3. 상황 묘사. 이번에 원인과 결과와 함께 어떻게 기뻤는지, 얼마나 고마운지를 전달해주면 감정을 더 잘 실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좋은 방법은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좋은 비유가 생각이 안 나거나 매력적으로 말하는 법에서 얘기했던 오감 표현법, 이걸 바로 적용하기에는 아직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리면요, 바로 생생한 상황 묘사입니다. 일상의 문자나 메일에는 조금 더 짧고 임팩트 있게 표현하고 싶잖아요. 이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주변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면 조금 더 담백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렜다를 표현한다면 설레서 모처럼 잠이 안 왔다처럼 나의 행동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준 덕분에 오랜만에 설렘에 잠이 안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감동이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감동적이라 코끝이 찡해진다라는 표현에 앞에 설명한 원인과 결과를 넣어보는 거죠. 저의 영상을 보고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댓글들을 보면 코끝이 찡해져요. 감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단순히 감동이다 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 묘사가 되죠. 예전에 라디오를 만들고 진행했던 시절에 이런 문자들은 꼭 소개해드리게 되더라고요. 방금 나온 노래에 신났는지 5살 된 우리 딸이 옆에서 춤을 추고 있네요. 라디오 옆에서 춤을 추는 귀여운 아이의 모습이 그려지죠. 단순히 노래가 신나요, 선곡이 좋아요 라는 문자보다 받는 사람에게 더 와닿습니다. 이처럼 문자에 동작이나 상황 묘사를 넣어서 표현하면 텍스트에도 생동감이 생깁니다. 문자로도 표정을 담을 수가 있게 되죠. 이모티콘처럼 직접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에 그 상황을 글로써 묘사하는 것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문자상의 대화 역시 나답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어떤 주어진 틀에 나를 맞추려 하지 말고 제가 드린 팁들을 평소에 내 성격과 말투를 고려해서 조금씩 녹이시면 됩니다. 내가 위트 있는 타입이 아니다 한다면 텍스트로 억지로 유머에 대한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따뜻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문자에 온기를 넣어보는 거죠. 내가 따뜻한 표현에 약하다? 그러면 그 약한 표현 안에서 최대한 담백하고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진심을 넣어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옆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라는 상황 묘사를 하는 것처럼요. 진심을 넣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상대방도 압니다. 문자로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의 말투나 표현에서 어느 정도 캐릭터가 묻어나잖아요? 그러면 아, 이런 캐릭터가 나에게 노력을 해서 호의를 담아서 진심을 전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상대도 느끼거든요. 중요한 건 조금 서툴어도 표현하려는 마음이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요즘 코로나가 더욱 심해졌죠. 저도 당분간 집고 생활 예정입니다. 이때 좋은 글들을 많이 읽어 두면요, 문자로 마음을 전하는 표현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진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여러분들,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